얼마 전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가장 끊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9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직접 줄이는 게 막상 쉽지만은 않죠. 특히 탄수화물은 AGE, 최종 당화 산물, 당 독소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AGE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나이를 뜻하는 age랑 철자도 똑같아요. 저도 30 중반의 나이에 병원 일도 하고 5살 아이도 키우니까 가끔 거울을 보다가 와, 피부가 너무 푸석한데? 아, 너무 주름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은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팩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제 식습관을 돌아보고 탄수화물을 확 줄여버립니다. 피부가 처지고 늙어 보이면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진짜 의아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탄수화물 중독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 탄수화물 중독을 자가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을 끊어내는 방법부터 제가 피부가 푸석해지고 좀 주름이 많아 보일 때 탄수화물부터 끊는 이유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는 게 우리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인 포도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시키게 되는데요. 흡수되고 나서도 남은 잉여 포도당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축적된 지방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게 되죠. 탄수화물은 지방 축적만으로 노화를 가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포도당이 남아 돌면 당 분자가 단백질 또는 지방에 달라붙는 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AGE, 당 독소 또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이 피부를 포함해서 혈관, 근육, 뇌, 정말 우리 몸 모든 장기에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데요. 남아 도는 포도당이 많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몸 곳곳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지방을 AGE, 최종 당화 산물로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정상적인 피부를 튼튼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잉여 포도당이 얘네들과 결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건강한 콜라겐 단백질이 변성되어 뻣뻣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처지고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체 모든 장기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신체 곳곳에 AGE가 생기면 세포 노화를 일으켜서 동맥경화,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신장 질환 등 굉장히 많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줄여 나가야 외적으로는 피부가 좋아지고 내적으로는 당뇨병, 동맥경화, 치매를 포함한 만성 질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피부염증이 심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특히 이 목부위 쪽으로 피부염을 심하게 앓았는데 지금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목부위에는 염증이 바로 올라와요. 제가 피부가 푸석해지거나 주름이 많아진다고 느낄 때 피부과 시술이나 팩을 하지 않고 탄수화물부터 줄이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탄수화물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럼 탄수화물 중독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제 탄수화물 중독을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기준은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진단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열 손가락을 펴고 접을 준비를 해주세요.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오후 3, 4시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잠들기 전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배가 불러도 자꾸만 먹게 된다.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손가락 몇개 접으셨나요? 손가락 3개 접었다면 중독 가능성, 4개에서 6개 접었다면 중독 위험, 7개 이상 접었다면 중독 의심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손가락 몇개 접었을까요? 2개 접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후 3, 4시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고 가끔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두 가지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거나 계절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12월에서 2월 같은 한겨울이 되면 단 음식을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질 때도 있고 배가 불러도 자꾸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만큼 탄수화물 중독은 누구나 빠질 수 있고 현재 중독 상태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계절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탄수화물 중독 기준 10가지 중 7개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본인 스스로 탄수화물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식단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저장해 두시고 평소 스스로도 자주 테스트해 보시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자주 해보라고 알려주세요. 그럼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자극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줄여주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일시적으로 주는데요. 이 때문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성격이 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약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조바심이 나는 것과 비슷하죠. 오죽하면 코카인에 대한 뇌반응과 설탕에 대한 뇌반응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만큼이나 탄수화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저 계획 없이 어떤 원칙 없이 탄수화물을 그냥 끊겠다고 하시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간식일기, 금단증상 2리터. 첫 번째로 간식일기입니다. 저는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중에 간식일기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식일기는 말 그대로 간식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휴대폰 메모 어플에 쓰셔도 되고요. 일기 어플에 쓰셔도 돼요. 제가 쓴 간식일기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간식이 먹고 싶어진 시간을 기록하고 그때의 감정과 상황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쓴 간식일기도 보시면 제가 허기졌던 시간 그리고 그때 허기진 이유에 대한 저희 생각이 솔직하게 적혀 있죠. 이런 기록은 정말 일주일만 쌓이더라도 내가 평소에 어떤 시간대에 배가 고파지고 허기가 지는지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허기가 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기가 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이미 들고 나서는 충동적으로 정제 탄수화물, 과자 같은 것을 막 엄청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식일기를 일주일만 쓰시더라도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허기 지다고 느끼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간식 섭취할 시간 오후 2시에서 3시, 추천 간식은 견과류, 무가당 두유, 스트링치즈, 계량과 같은 단백질 위주의 간식입니다. 간식일기는 일주일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쌓일수록 더 좋습니다. 저는 5살짜리 우리 아들이랑 하루 종일 노는 주말에는 제가 허기 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래서 그때 먹을 간식을 미리 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간식을 미리 먹어둡니다. 허기를 느끼지 않더라도 말이죠. 제 나름대로 저에 대한 데이터가 오랫동안 쌓여 있으니까 제가 아들이랑 노는 날에는 보통 몇 시에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체력적 소모가 있어서 이때 배가 고파지고 힘들어진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걸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식은 원래 충동적으로 먹고 싶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꼭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본인이 간식을 먹고 싶어지는 시간대와 스트레스 상황이 매번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금단 증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아, 나 당 떨어진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어지럽고 불쾌하고 막 불안하고 힘이 빠지고 두통이 생기거나 손떨림 같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말 그대로 혈당이 떨어져서 내 몸이 위급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초콜릿, 과자, 뭐 달달한 그런 것들을 막 급하게 먹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급하게 당을 보충해줘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맞을까요?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앞서 설명드린 증상은 현재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이거나 췌장질환 등으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질병이 없다면
대부분 심각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저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오죽하면 삼성병원 강재원 교수님이 이런 금단 증상으로 큰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나서 식은땀도 나고 막 어지러워지고 힘이 빠진다고 해도 그게 위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절대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런 증상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고 이를 통해 포도당을 생성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심했을수록 이 금단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아,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굉장히 심했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더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끊어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은 2리터입니다. 2리터는 하루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셔주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몸 수분이 부족해지더라도 우리 뇌는 뭐라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걷다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실제 소모된 칼로리는 100kcal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허기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탈수가 돼서 갈증이 나는 건데 이를 출출함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출하다는 생각에 과자, 뭐 쿠키 아니면 카페에 가서 달달한 음료를 찾게 되는 겁니다. 목마름도 허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이런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갈증이 생기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셔주세요. 저는 물은 레몬수를 추천드리는데요. 레몬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카드를 띄워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현재는 섬에서 어르신들 관절통, 신경통, 두통과 같은 통증질환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 의사는 통증이 전문 분야인데 영양에 관심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며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재 저는 섬에서 진료를 하며 하루 20명에서 많게는 30명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섬에서 제가 진료를 보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10명 중 8명은 탄수화물 중독이 심합니다. 평소 달달한 강정이나 달달한 음료를 옆에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고 반찬이나 고기류는 적게 드시는데 밥만큼은 정말 밥그릇이 넘치도록 담아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신경통, 관절통, 두통 같은 통증 질환은 주사 한 방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통증을 싹 씻은 듯이 낫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며칠 내로 다시 아파서 또 찾아옵니다. 특히나 탄수화물 중독이 심하게 있거나 당뇨가 있는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통증 질환을 앓으시는 경우에 그 당 조절이 안 되거나 식이 조절이 더 안 됐을 때 통증 질환의 재발이 굉장히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섬에서 진료를 보며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어르신들께 진료를 보며 알려드린 지 벌써 1년인데요. 그중 배운 걸 잘 실천하신 어르신들은 이전보다 신경통이나 관절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호전된 경우도 여러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충분히 숙지하셔서 외적으로는 동안, 내적으로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